이번엔 한 작은 항구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 살아가는 어촌 마을 사람들. 그 중에서도 미모가 돋보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백금잣대요. 택수 할아버지는 그런 금잣씨의 모습이 참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아유, 죄송해요. 오늘은 저 먼저 갈게요. 금잣씨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아, 오늘이 그날이잖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아차차. 참 금잣씨 대단해. 어떻게 1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아, 그러게 말이야. 저런 여자가 어딨어. 아, 이거 빨리 와봐. 이거 좀 옮겨, 이장. 아, 예. 그런데 뭔가 표정이 달라지는 택수 할아버지. 왜 이런 걸까요? 한편 하루도 일터를 빠지 않는 금잣씨가 10년 동안 변함없이 찾는다는 이곳 차림새 또한 정성을 다한 모습인데요. 여보, 잘 지내고 있죠? 아, 금잣씨 뭔가 사연이 많은 듯합니다. 늦은 밤 금잣씨의 집. 어둠을 틈타 집을 찾는 의문의 남자들. 그런데 이게 뭘까요? 한두 명이 아닌 듯한데요. 오셨어요? 금잣씨에게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새벽 일을 마친 사람들이 오늘도 마을 회관에 모여들었습니다. 미선 씨도 서둘러 회관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조금만 더 참아봐요. 아니요. 아니, 이게 웬 낯 뜨거운 소리랍니까? 아이고. 아, 바로 이 느낌. 이 소리였군요. 어메, 시원한 거. 지친 몸을 금잣씨에게 맡기는 마을 사람들. 힘들게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금잣씨는 직접 뜸을 배워서 특급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릎이. 아이고, 나는 무릎에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슬금슬금 뭔가를 더듬는 손. 아니, 지금 어딜 만지는 거예요? 금자야,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야지. 아이고, 주책이야, 좀 그만 좀 해요. 아니, 형님, 아, 금자씨가 싫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래요? 참.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아, 나쁜 손의 주인공은 택수 할아버지였군요. 아이고, 하나 줘봐. 내가 10여 년 전 한 시골 마을에 X라는 여성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녀는 군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육군 중령의 아내였다고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X씨를 가족처럼 대했고 X씨 역시 마을 어르신들을 지극정성으로 대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을 찾은 건 금잣씨에게도 행운이었다면 행운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그녀를 보듬어준 마을 사람. 갑작스레 남편을 잃고 혈혈단신이었던 그녀에겐 따뜻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큰 걸까요? 제복을 보며 남편을 그리워하는 금잣씨. 1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라도 남편을 만나는 금잣씨입니다. 누구세요? 그러게요. 이 밤엔 누굴까요? 금자, 나요. 그새를 못 참고 오셨어요? 또 한번 놔드릴까요? 약이 떨어졌어. 전에 그 약 참 좋더만. 잠시만요. 금잣씨의 자랑인 약사 딸이 챙겨준다는 바로 그 약.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딸은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의 영양제까지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딸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네네.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는 약이 된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통이네요. 딸 만나면 더 받아 놓을게요. 그래요.
남자. 이제 그만 그 사람 잊고 나한테 와, 응? 내가 잘해줄게, 응? 자나깨나 금자씨만을 바라보고 있는 택수 할아버지. 오늘도 매달려보지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둘의 모습을 지켜보는 곱지 않은 시선, 누굴까요? 얼마 후. 그래, 지금 막 도착했어. 아들 결혼식 다시 한번 축하하고. 그리야 들어가. 그래.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택수 할아버지. 아이고, 덥다. 차나 한잔할까? 더위를 피하기 위해 들른 커피숍. 그런데 누군가를 보더니 다급하게 몸을 숨기는데. 아니, 이게 누굽니까? 금자씨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상하다. 대체 누구길래 금자씨에게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걸까요? 금자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홀로 지내는 금자씨를 위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남다릅니다. 반찬을 준비해 금자씨를 찾아온 미선씨. 금자야! 금자 있어? 아니, 뭐야? 뭐, 어디 가? 그게 아니라... 그런데 뭔가를 보고 놀라는 미선씨. 금자야! 여긴 왜 다쳤어? 몸에 심상치 않은 멍자국을 발견합니다.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란 금자씨의 말이 더욱 신경이 쓰이는데 금자씨 오늘 좀 이상합니다. 며칠 후. 자, 건배합시다. 아, 건배. 여름에는 막걸리가 최고예요. 아니, 뭐 이야기라니까. 아니, 이리 와. 저기요.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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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야. 큰일 났다고. 뭐? 큰일이라니요? 이 평화로운 마을에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향한 곳. 아이고, 잘못 본 거 아니야? 금자야! 다름 아닌 금자씨 집입니다. 주인님! 아이고, 금자야! 이럴 수가요. 난장판이 된 금자씨의 집. 그런데 금자씨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 이야기네. 우리 할머니 거야. 맞죠? 맞죠?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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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럼. 동네 남자들 뭔가를 확신하는데요. 어디 가는데 같이 가. 아이고 참. 그리고는 다들 한 손에 농기구까지 챙겨 나섭니다. 남자들은 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뭔가 분에 찬 모습이 비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디를 그렇게 밭에 들나? 형님 지금 어디를 내빼세요? 뭐? 뭐라고? 우리 금자씨 어떻게 했어요? 예?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금자를 뭘? 내가 다 봤어요 형님. 이장은 대체 뭘 봤다는 걸까요?